이제 도희의 마지막 선택과 행동에 대한 것인데, 원래 시나리오상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이 도희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이 모든 일을 벌이는 걸로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었어요. 근데 촬영을 하면서 그 부분이 더 명확해진다기보다 사실은 지금은 어쩌면 보시기에는 약간 모호할 수도 있고, 정확히 어떤 도발의 과정, 유혹과 도발의 과정, 그 이후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시면 그냥 그렇게 그쳤다고 보실 수도 있고, 또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 이후의 과정을 상상하실 수도 있고, 한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 원래 이제 시나리오에 나와 있던 대로 그게 명확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도희가 했던 그 행동을 더욱 부각시키고, 그리고 그 이후에는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는지 그게 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지금의 대로 영화가 나왔습니다. 말씀 주신 것처럼 영화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명확한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관객 여러분의 어떤